가을 단풍이 한바탕 춤을 추고 지나간 자리엔 소리 없는 황홀함이 그 자리를 메우고 고즈넉한 늦가을 전경이 나를 감싸고 있는 어느 날 의왕시에 있는 천년고찰 청계사를 찾았습니다. 신라 말 고려 충렬왕 때 창건한 이 천년고찰 청계사엔 관음보살상 왼쪽 눈썹 주변에 우단바라꽃이 피었다 해서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곳인데요. 우단바라의 전설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동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요하고 아늑한 사찰입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사찰이 꽤나 많은데요. 이곳 청계사 외에 백운사, 대안사, 부곡사, 천왕사, 복전원, 지장암, 지정원, 관음사, 경일압, 또 법청사 등등 상당히 많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이곳이 표기된 만큼 무언가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청계사 사적비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을 부도전이라 부르는데요. 그 가운데 고려 충렬왕 당시 이절을 크게 봉창한 평양 부원군 조정숙공의 사당깁이라고 하는 이 비가 서 있습니다. 이 비석이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또 지정이 되었다는군요. 사찰에 가면 12가지 동물,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동물들이 눈에 들어오죠. 나이를 말할 때 띠를 함께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12종류의 동물들은 옥황상제가 개최한 대회에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고양이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쥐가 경주에서 고양이를 방해해서 떨어졌다는군요. 대한불교 조계종 이교구 본사인 용주사의 말사인 이 청계사는요. 100명이 넘는 수도승이 상주를 할 만큼 큰 사찰이었다고 합니다. 천년 사찰로 역사가 오래된 만큼 순환의 굴곡도 많았는데 크고 작은 화재로 절이 망가지면서 다시 지어지기를 또 반복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명맥만 유지되다가 현대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의왕시의 사찰로 주변 계곡과 함께 모습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청계사 경내에는 신라석 등 또 부도조각 등이 일부가 남아있고요. 극락보전 또 종각, 삼성각, 극락보전, 지장전 등 건물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청계사의 보물 동정이죠. 한동안 봉은사에 봉안되어 있다가요. 1975년도 다시 이곳 청계사로 옮겨왔는데 이 동정이 알고 보니까 조선 후기 범종 중 대표적인 종으로서 그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동정은 높이가 115cm, 지름 72cm로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정이 국가문화유산 유형문화재로 등록되면서 가치가 높아졌죠. 4인 비구가 제작한 이 동정은 2000년도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대한불교 조계종의 위엄과 또 함께 빛나는 보물이 이곳에 떡거티고 있으니까 불자들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사찰일지 짐작이 가는군요. 아 그리고 이곳에 볼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용인에 가면 와우정사가 있죠. 거기 있는 그 와불처럼 누워있는 청계사 이 와불은요. 고려시대에 만든 와불상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무려 15m, 또 높이가 2m나 되는 거대한 불상입니다. 특이하게도 모가 나지 않은 둥근 자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 와불 제작에도 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군요. 간략하나마 의왕시의 청계사를 둘러봤습니다. 드론으로 청계사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경내로 들어가서 늦가을에 또 청계사를 구경할 수 있어 더 좋았습니다. 간혹 의왕시가 궁금하시다면 우선 이 사찰을 찾아보는 것도 의왕시 여행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늦가을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이상 양지꽃 이사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몸과 마음의 안식처 바라산 자연 휴양림 이야기입니다. 의왕시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피곤함과 온갖 상념을 달고 살죠. 한적하고 숲의 피톤치드 향으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이곳 바라산 자연 휴양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바라산과 접해있는 산들은 위쪽으로 청계산, 아래쪽으로는 백운산과 광교산이 있고요. 좌측으로 모락산과 우측으로 웅달산, 또 태봉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깊은 산속에 잠시 머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바라산 자연 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자생식물, 또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향기가 넘쳐서 만족스러운 쉼터가 될 뿐 아니라 고정식 텐트, 바라산동과 백운산동, 산림문화 휴양관, 거기다가 야영 데크까지 그야말로 도심을 벗어난 최적의 힐링 장소로서 이번 의왕여행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캠핑 대신 맛보기로 자연과 어우러진 가을 풍경 감상, 또 낙엽받기, 새총 쏴보기, 요가 배우기 등등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낙엽 속의 감성은 어느새 함께 온 일행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파한대소를 연출하기에 부족함이 없더군요. 마치 어린 시절 추억을 마구마구 꺼내서 행복 가득한 시간을 만들듯이요.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꼽으라면 꽃차 한 잔으로 몸속 노폐물을 없애고 짧은 시간이지만 요가 선생님의 산속에서의 힐링 요가 체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인상 깊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커피가 맛있긴 하지만요. 중국의 보이차나 커피가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순수 한국차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또 신선하고 투명한 공기를 맡으며 요가를 배워보니 이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겠다 싶더라고요. 산 속에서의 다도는 어떨까요? 건물 안에서나 사찰에서 다도 체험은 모두 해보셨죠? 그러나 자연을 벗삼아 꽃차 한 잔, 정말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다음에 바라산 캠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슬처럼 영롱한 차 한 잔의 향기와 설레임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일상에서의 피로감을 숲에 버려두고 다음 여행지로 떠납니다. 의왕에서의 다음 여행지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떠나죠. Let's go! 이번엔 의왕시 초평동에 있는 왕송호수를 날아봅니다. 넓이가 1.65제곱킬로미터나 되고요. 붕어, 잉어가 많이 잡힌다는 이곳은 낚시터로도 유명하지만 요즘 핫한 건 뭐니뭐니 해도 레솔레파크에서 다이나믹한 레일바이크 또 스카이레일을 탈 수 있어 정말 좋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레일바이크를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신나게 놀았는데요. 레일바이크는 왕송 호수면을 돌게 되어 있어서 경치 감상에도 좋고요. 또 햇빛에 비친 은빛 물결, 또 오리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레일바이크를 타고 짬이 난다면 생태공원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소풍 온 듯 주말을 보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여행지가 어디 있을까요? 이곳을 보고 저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도 이런 멋진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요.
자, 이제는 레일 바이크 탈 시간입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시간 널널하죠. 예매는 주중 2인 레일 바이크 이용권이 28,000원, 4회는 36,000원, 주말은 약간 비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코스는 총 4.3km로 왕송 호수를 한 바퀴 삥 돌게 되는데요. 시간은 앞차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우리는 완전 쌩쌩해서 지루할 틈이 없었답니다. 레일바이크 구간에는 꽃터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새들의 조형물과 새소리가 나는 팝업 뮤지엄 코스, 또 중간중간 포토존이 있고요. 그곳에서 사진 한 컷도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나게 내리밟으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스피드존과 여름철에 구름 속을 통과하는 기분이 드는 머스트존, 이렇게 다양하게 코스가 있어서 재미 만점입니다. 의왕의 네 번째 여행지 코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설레는 철도 박물관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그리운 추억이 한가득, 기차의 향수가 가슴 언저리에 숨어있고,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모험과 같은 다양한 기차 여행이 마냥 즐겁기만 한 철도 박물관입니다. 철도 박물관은 야외 전시장과 또 실내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했던 증기기관차, 객차, 또 어린이들에게 꿈이 담긴 다양한 기차가 가는 모습과 작동 원리, 철도의 미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육 전시관이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6일 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기차의 세계, 철도 모형 디오라마의 세계 잠깐 구경하실까요? 정인철도 기차 자, 오늘 의왕시의 빛나는 여행지 네 군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의왕엔 갈 곳도 많지만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풍성한 곳이라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의왕에 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을과 봄 그리고 여름철 재밌고 신나는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실래요?